고. 네,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 중국반 컴퓨터 수업반 윤찬입니다. 지금 오늘은 그 머리카락이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합성하실 때 머리카락까지 따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CS5에 있는 리파인 엣지라는 기능을 통해서요. 선생님들이 머리카락까지 다 따서 원하는 부분에 합성하는 법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거 똑같습니다. 그 CS5 기능 중에는 라쏘 툴이라는 게 있어요. 라쏘 툴, 선택 툴이 있죠. 라쏘 툴을 선택하신 후에 이미지를 다시 선택해 주십니다. 쭉 천천히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리파인 엣지라는 게요, 무조건 다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합성을 염두에 두신다면은 인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배경이 약간 단색인 곳에 올려놓고 찍게 되면 합성이 더 편하십니다. 만약에 주변부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다, 색깔들이 있다 하실 경우에는 최대한 확대해서 근접해서 따주셔야지만이 좀 더 정확한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다 되셨으면은, 자, 라스트 툴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셨으면은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리파인 엣지라는, 위에 리파인 엣지라는 그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리파인 엣지를 누르게 되면은 창이 하나가 뜨게 되는데요. 옆에 창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처음 하셔야 될 거는 뷰 모드를 눌러주시게 되면요. 뷰 모드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위에 있습니다. 위에. 오른쪽. 뷰 모드를 누르시게 되면은 자, 여러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대개는 온블랙 쪽으로 놓으셔야지 좀 더 정확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고요. 온블랙 선택하시고 다시 뷰를 누르시면은 창이 닫힙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그 스마트 레디우스 체크할 부분이 있는데요. 체크해 주시고 위에 체크해 주시고 네, 픽셀은 2픽셀 정도 놓으시고요. 자, 스마트 레디우스 부분을 체크가 해제되어 있을 텐데요. 이 스마트 레디우스 부분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마우스로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으로 올리시면요. 분명히 이렇게 블러셔 모양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블러셔 크기는 저 위쪽에 있는 옵션을 통해서 정하시게 됩니다. 선생님 사진 사이즈에 따라서 원하는 크기로 정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90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미지 부분에서 경계선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미지가 검해지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유롭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먹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다 까맣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블러셔 크기를 크게 하셔도 되고 작게 하셔도 되지만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사이즈대로 만드시면서 이미지를 저렇게 검은색으로 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검은색으로 칠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침범이 될 때가 있어요. 침범이 될 때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포토샵에서 Alt키는 항상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에 부정을 의미합니다. 부정. 자, Alt키를 통해 여기 보면은 지금 간섭이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약간 좀 검은색 부분이 나오는데 이때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지워주시게 되면은 다시 또 싹 사라집니다. 다시 또 처음부터 주변부를 닦아주시면은 원하는 부분대로 이미지가 선택이 될 겁니다. 자, 선택이 다 되셨으면은 이 상태에서 OK 버튼 눌러줍니다. 자, OK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자, 선택이 된 게 나오는데요. 자, 선택은 지금 굉장히 어설프게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디파인 엣지에서는 지금 충분히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제가 뜯어볼게요. 자, 뜯는 법은 자, 에디트 쪽, 왼쪽 툴에 에디트 쪽에 하시면은 자, 카피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카피. 카피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복사가 된 겁니다. 이걸 제가 흰 바탕에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그 종이를 만들어야겠죠. 자, New에 들어가셔서 파일에 New에 들어가셔서 그냥 저는 여기서 그냥 그 프리셋을 클립보드가 아닌 그냥 인터내셔널 페이퍼 쪽으로 위쪽에서 인터내셔널 페이퍼 쪽으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OK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흰 창이 나오는데요. 아까 우리가 컨트롤 C에서 복사한 거를 붙여넣기 하시기 위해서는 저쪽 왼쪽 메뉴바에 있는 에디트 쪽에 보시면은 자, 붙여넣기라고 있습니다. 붙여넣기. 자, 카피 밑에 네, 그걸 이 라인을 누르게 되면은 아까 보는 바와 같이 제가 원했던 부분이 그대로 붙여있게 됩니다. 확대를 보시게 되면은 머리카락 쪽이 충분히 살아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다 옆에까지 다 살아있죠. 자, 살아있게 됩니다. 자, 이걸 제가 만약에 합성을 하고 싶은데 아까 제가 작업했던 것 중에서 하나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림 하나, 이미지 파일 하나를 자 불러드릴 거예요. 자, 이미지 파일을 불러드리면은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합성하고자 하는 원하시는 것을
이미지를 불러주시고요. 아까 다시 그 복사한 창을 선택해 줍니다. 아까 복사한 창을 보시면은 이쪽 레이어 쪽에 보시면요, 제가 흰색 종이 만들어 놓은 것과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컨트롤 V 붙여놓은 이 레이어가 있을 거예요. 얘를 마우스 왼쪽 키로 누르신 후에 제가 붙이고자 하는 곳으로 이동하신 후에 마우스를 떼시게 되면은 이미지가 그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상태가 됐을 때 뭐 완성해도 상관없지만 크기를 줄이거나 사이즈를 줄일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키보드의 컨트롤 T 버튼을 눌러서 선생님 원하는 사이즈로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칭으로 사이즈를 줄이시려면요, 그 포토샵에 시프트 키를 누르신 후에 줄이시게 되면은 위아래 규격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규격에 맞춰서 지워집니다. 아, 그 크기가 줄어들어요. 자, 그 상태에서 상태가 결정이 됐다면은 엔터키를 눌러서 결정 짓고 세이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머리카락 딱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